강아지 호흡, 정상과 이상을 구별하는 방법.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는 바람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날씨가 더워지면서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는 횟수가 증가하지만 겨울이나 또는 더운 날씨가 아닌데도 숨을 헐떡이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쁘게 몰아쉬는 것을 보면 강아지 호흡 곤란인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숨을 헐떡이며 몰아쉬는 이유는 대부분 체온을 방출하기 위함입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사람처럼 땀구멍으로 땀을 배출하며 체온을 방출할 수 없는 강아지는 이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몸 안의 열을 방출하며 더위를 이기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이렇게 숨을 몰아쉬는 것은 꼭 열을 방출하기 위함뿐만은 아닙니다. 건강상 이유 등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는 이유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가 호흡 곤란의 원인은 강아지는 덥거나 흥분하거나 또는 두려울 때 숨을 헐떡입니다. 하지만 건강상 이상이 발생했을 때도 숨을 헐떡이는데 비만, 심장병, 기관지 협착증폐, 질환, 호두, 마비, 치맥, 크신경 등이 발병했을 때도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는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덥거나 흥분했거나 또는 두려운 상태가 아닌데도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다면 심장병 같은 건강상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숨 헐떡이는 강아지에게 필요한 검사는 우선 강아지의 일상을 파악하고 육안적인 신체 검사를 해봅니다. 다음은 흉부 엑스레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변검사, 심장사상충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 항목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심장병이 의심된다면 흉부 엑스레이, 심장초음파, 혈압 측정 등의 검사가 필요하며 호두마비나 크신병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덥기 때문에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털을 길게 기르는 강아지가 많은데 이런 강아지가 실내 기온이 25도 정도 된다면 매우 덥기 때문에 숨을 헐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털을 짧게 잘라주거나 실내 온도를 낮추고 강아지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운동이 과하기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는 강아지도 많은데 특히 시츠나 페키니즈 같은 단두종 품종의 강아지한테서 이런 증상, 즉 호흡 곤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강아지 운동량이나 정도를 줄여야 합니다.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 노령기에 접어들면 더위에 견디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노령견이 숨을 헐떡이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강아지 운동량을 줄여야 합니다.